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하게 깨끗해져서 정말 만족스러워. 캠핑카 팔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정착을 곧 할 거고 한 2박 3일 정도 혼자서 좀 빡센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. 갑작스럽게 가는 거예요 지금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캠핑카를 좀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차 처음 살 때 그 인천에 황영재 캠핑카라는 데서 이 캠핑카를 샀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어요. 전화해가지고 캠핑카 혹시 살 생각 있냐, 지금 빨리 가져오시면 최고가 매입을 해드리겠다. 근데 금액이 좀 파격적인 금액이어가지고 서둘러서 3일 후에 가겠다,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이고, 직거래 중고장터 이런 데서 판매하려고 알아봤을 때 시세와 그 사장님의 매입 시세는 1,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. 가야지. 어떡하겠어. 갑작스럽게 이제 캠핑카 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면서 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2023년 2월 22일에 캠핑카를 이제 딱 샀고요. 그 다음에 3월 4일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3월 10일에 여행을 딱 떠났더라고요.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하지 말고 이 캠핑카를 하나 사서 1년만 딱 살아보자.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. 1년하고도 한 5개월이 이제 지났죠. 캠핑카를 딱 사고 유튜브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뭐 여러모로 일들이 진짜 많이 풀렸었던 것 같거든요. 저번에 울릉도에서 턱을 못 보고 내려가는 바람에 탁 찍힌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오수통이거든요.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물이 여기에 고여. 요즘에는 이제 포터 기반 말고 이렇게 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세상이 1년 반 만에 많이 바뀌었어. 지금 문짝도 보면은 봤어요? 구조가 좀 바뀌었어. 원래 화장실이 이쪽이었는데 고정식 변기, 세면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벙커. 아, 벙커가 엄청 넓게 나오네. 태양광 충전기 이런 패널 같은 게 하나 생겼고, 전 없어요. 요건 책상계 똑같고 요거 세팅도 똑같고 주방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졌죠.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위에다가 요런 매트를 하나 올리면 이만큼 또 침대가 되는 거죠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냉장고가 지금 훨씬 크죠? 그리고 이게 들어왔더라고. 식세기. 아니 물이 아까운데 식세기 이게 되겠냐 했더니만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식세기 돌리는 게 물은 훨씬 적게 쓴대요. 안녕하세요.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. 여기 어제 화성에 와가지고 잤어요. 오늘 황영재 캠핑카로 들어갑니다. 차량 매수 매도용 인감을 하나 빼고 센터로 가고 있는데 뭐 심장이 막 뛰어요. 두근두근두근 막 이러면서.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몰라. 그냥 막 모르겠어요. 그냥 뛰는데 약간 이 기분이 뭐냐면은 제가 그 캠핑카를 사고 나왔을 때 그 기분 있죠. 막 심장이랑 콧구멍이랑 같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상한 거. 이상합니다. 기분이 이상해. 되게 깨끗한데요? 아, 처음에 가져갔을 때보다
처음에 가져갔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진짜로.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깨끗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아, 그래요? 네. 정말 그 이상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저도 질질 안 끌고 그냥 네. 배제체 해드릴게요. 네. 진짜 왜 이렇게 쿨하세요? 네? 왜 이렇게 쿨하세요? 가장 선수가 쿨하기라도 해야죠. 저 진짜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. 이런 거 이거를 집에 안 뺐어. 류아야? 응. 캠핑카 팔았습니다. 왜? 아, 그렇구나. 아니. 잘 팔았어? 그래? 짐 다 싹 정리했어. 정리 싹 하고, 응. 이제 가방에 후라이팬이랑 접시랑 오프너랑 칼이랑 젓가락, 그리고 그 부친 게 부치기 부치는 거 그 뒤집기 두 개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. 캠핑카에서 제일 재밌었고 그지? 아주 복잡 미묘하구만.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. 그래. 앞으로 뭐 새로운 출발이니까. 그렇지. 우린 정말 재밌었잖아. 밥 먹고 해. 밥은 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맛있는 집들이 많아 여기 근처에. 캠핑카 영화 중에 두 번 기쁘다. 하나는 캠핑카 살 때, 그리고 또 하나는 캠핑카를 탈 때다. 이런 캠핑카 명언이 있거든요. 제가 두 개 다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, 팔았을 때의 기쁨이 샀을 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처음 샀을 때의 그 설렘과 그 행복과 그 기쁨? 지금은 막 그런... 그게 훨씬 압도적입니다.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세 가지 선택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춤을 시작한 거. 그러면서 세계대회를 내가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, 저 무대에 서보겠다 라는 선택을 한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이렇게 좀 힘들었을 때,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류쌤을 만난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풀대출 받아가지고 캠핑카 산 거. 저는 이 세 개가 현재로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몰라, 그냥 갑자기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. 택시에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복길이를 찻길에서 만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빵빵 하면서 문 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. 다음 주인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, 어쨌든 저희가 아닙니다. 아, 이거 말해도 되나? 캠핑카를 파는 돈이 있잖아요.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근데 일단 루쌤을 먼저 설득해야 됩니다. 이리 오너라. 호치! 호치! 왜 눈치 봐? 호치! 호치! 잘 갔다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틀 사이에? 그래? 뻥이지. 그 입금 됐거든, 캠핑카 판매된 거. 근데 그 돈으로 아니다, 나중에 얘기할게. 오, 왜? 아니야. 뭔데? 말해.
아니야. 아, 지금 아니야. 아니야. 나중에. 지금 말고 좀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아니야. 쌤, 내 오늘 좀 할 말이 좀 있어. 왜? 어. 또 무서워. 뭐가? 일로 와봐. 잠깐 와봐. 왜 잠깐 앉아봐. 오늘 진짜 좀 중요한 얘기야.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. 캠핑카를 팔았잖아. 응. 아주 돈이 좀 배가 불렀잖아, 그치? 아 일단은. 응. 일단 불렀잖아.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로 이사도 해서 정착도 이제 했고. 응. 차가 한 대가 필요해. 그치? 어, 차가 없이 맨날 전기 자전거로 뭐 어딜 가. 차를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. 사야지. 그치? 응. 맞아. 거기까지는 오케이지? 근데 이제 무슨 차를 사냐 이건데. 21살. 어. 브루스리. 는 꿈이 있었어. 로망. 꿈. 꿈과. 아, 지금 PT 시간이구나. 어, 로망이 있었어. 아. 근데 이게 뭘까? 오픈하네. 오픈가에 대한 로망이 있어. 남자들 다. 우리 21살의 브루스리. 또 지났겠네. 이 어린 나이. 근데 지금 타이밍이야. 왜냐면 지금 이제 돈이 딱 들어왔잖아. 제주도 뭐 날씨가 좋아, 자연이 좋아. 바람 쫙 있고 해안도로가 제주도만큼 잘 되는 곳이 없어. 근데 여기서 땅을 여기 달린다? 그럼 뭐다? 21살 돌아간다. 아, 돌아간다? 어, 돌아간다. 그럼 퇴치한다? 퇴치한다. 어떡해? 그럼 나만 타나? 아니 나 안 탄대. 안 타네? 어. 오케이. 그러면 1인. 1인 오픈카. 아니 잠깐 지금 너무 건방져. 뭐 딱히 안 되는 이유는 없지? 없어. 그치? 없는데 또 되는 이유도 없어. 그래 이거 생각해봐. 아, 그래. 생각해봐야지 뭐.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. 그렇지. 그 꿈과 로망을 그냥 얘기했던 것 뿐이고. 맞아. 어 그냥 남편이 막 기죽지 않게 좀 잘 생각을 한번 해줘봐. 많이 생각만 해보라고. 생각만. 생각만 해요. 내가 뭐 무조건 사겠다는 게 아니고 해보라고 생각만. 생각하게. 생각만. 알았어. 공손하지 왜? 예, 부르셨습니까?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실룩실룩 웃는 게 약간 꼴뱅이가 싫지? 그러면은 로망이랬잖아. 로망 실현. 캠핑카도 로망이었나? 아니요. 그건 로망이 아니고 현실. 그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. 그 가장의 무게였죠. 아, 그래? 무게. 제가 그걸로 막 행복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죠. 그래 오빠도 고생을 했지. 고생했죠. 로망 실현 그럼 몇 개 남은 거야? 예? 저거 만약에 실현을 하면 예. 남은 로망이 몇 개야? 오픈카 사기 로망이 이제 가장 컸고요. 그게 한 95% 이상 차지하는 로망. 나머지 5% 1%씩 다섯 개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별로 안 커서. 왜 이렇게 오빠는 로망 실현이 많지? 사람이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고 저는 늘 배웠어요. 그래. 네. 근데 일단은 현재는 오픈카가 가장 큰 로망이고 가장 오랫동안 키워온 로망이 맞습니다. 아니 우리가 차도 없고 어차피 차를 사야 되고. 네. 아, 안 웃었으면 좋겠네. 아 그냥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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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사러 갈 건데? 당장 가야죠. 당장 육지 일정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제주 있을 때 타보지 뭐 언제 타보겠어? 맞습니다. 그쵸? 네. 좋을 거예요, 분명히. 저의 로망을 실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냐? 제주도요. 제주도요. 아 이거구나.
아마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남자의 로망 컨버터블 좋다. 근데 왜 하필 미니 쿠퍼냐 이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미니 쿠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21살 때부터 로망이 있었다는 건 뻥이었고요. 류쌤한테는 아직 안 말했는데 저의 로망은 이제 좀 사실 최근에 생긴 거고요. 비밀입니다. 그리고 미니 쿠퍼의 오픈카가 한 50% 지분을 갖고 있고요. 사실은 하나를 더 사야 돼요.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말했다가는 등짝 카라반인데 경차로 끌 수 있는 카라반이 있어요. 그 유럽에서 만든 건데 근데 그 미니 쿠퍼와 그 소형 카라반의 그 조합이 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면 진짜 얼마나 좋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류쌤한테 얘기를 일단 1차만 했던 거고 이제 2차는 서서히 한 3-4개월 뒤쯤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대요.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와 완도항까지 4시간 52분 소요입니다. 도착 시간 10시 32분. 아 밥 먹고 오니까 10시 44. 여기는 영광입니다. 전남 영광. 전남 영광을 내가 안 와본 것 같아. 아우야 쌀벌하다. 아 쌀벌하다. 내일 오후에 배 타러 가겠습니다. 잘 때 불을 딱 끄면은 저 여자분이 계속 날 쳐다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. 8시 반입니다. 출발. 여보세요. 류아. 응. 오빠 차 뽑았다. 널 데리러 왔다. 왔다. 어, 요 앞에 나와봐. 네. 어. 그치? 우와. 너무 예쁘다. 귀엽지? 어, 귀엽잖아. 우와. 어, 생각보다 크네? 생각보다 크지? 어. 아 운전석으로 가시겠다? 아 그래? 그래도 돼? 이거 어. 보험 돼 있나라? 보험 돼 있지. 아 멋지. 우와 너무 좋다. 기가 막히지. 우와 멋지야. 이거 우리 이제 우리 차야. 브레이크 밟아봐. 안돼. 아 브레이크 밟아봐. 브레이크 뭐였지? 왼쪽? 어, 왼쪽에 있는 거 밟아? 어머 어머 요 버튼 이렇게 딱 당겨. 그리고서 계속 가만히 있어. 오빠 부끄러워. 오빠 나 숨겨. 부끄러워? 뭔가 옷을 홀라락 벗은 기분이야? 다시 돌아와. 아유 뭐야 오픈카를 샀는데 오픈을 못해. 난 안 될 것 같아 오빠. 어쩌 좋아? 야 좋아 좋다. 아이 좋은데? 너무 좋다. 진짱 좋아? 지금 운전 얼마 만에 하는 거지? 2년 정도 된 것 같아. 그리고 절대 이렇게 창문으로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. 사이드미러랑 오토바이 아닙니다.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요. 쭉 돌리시고 진짜 시끄러워. 너무 무서워. 아니 말 안 들으실 거면 연수 왜 신청하셨어요. 자 브레이키 하시고 자 브레이키 브레이키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놀 거예요. 그럼 천천히 천천히 자 브레이크 해보세요. 브레이크. 이상하게 나는 브레이크. 왜 네. 자전거보다 이게 더 안 무섭지? 류아가 봐야 돼. 사이드 사이드 미러 보고 오네. 차 오네. 지금 또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봤죠? 기다려. 저 뭐예요? 어 스톱 아니 뒷차가 있어. 아니 뒷차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세울 거예요? 아니 밟어 액셀을 밟으세요. 그렇죠. 액셀을 밟아야 차가 나갑니다. 아니, 본네트가 이렇게 뚱뚱하다. 이렇게 약간 양쪽으로. 귀엽다 되게.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차가 되게 작거든?
근데 그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는 건데 차가 작아. 근데 괜찮아. 그렇게 생각해야 안 긁으니까. 내가 긁으면 어떡해? 긁어도 돼.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. 긁는다고 해서 이 차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아. 근데 이제 긁을 거 무서워서 운전 솜씨가 안 늘면 안 되니까 긁는다고 생각하고 연습해. 대신에 사람이랑 다른 차는 박으면 안 돼. 한 일주일 정도는 나랑 같이 좀 타면서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도 타고 이렇게 하자고. 만약에 운전하는데 앞에 포르쉐가 이렇게 와. 그러면 그냥 멈추고 후진. 오! 어, 좀 부끄럽긴 하다. 근데 막 무금이 막 나와. 무금. 막. 어, 좀 많이 부끄럽네. 어? 오, 이 사람들. 어, 모찌가 제일 즐기네. 어. 너무 귀여워. 너무 좋아해. 어, 왼쪽에 바다 봐. 너무 좋다, 진짜, 오빠. 와, 이거 하고 싶었다, 내가 진짜. 간다! 아, 이 노래를 들 줄이야. 근데 진짜 이거는 여행 가기 전 설렘 그 느낌이 있어. 막 심장이 막 너무 떨려. 막 진짜 지금 막 세계대회 나갈 때 그 느낌이야. 막 두근두근두근. 너무 좋다, 진짜. 와. 제일 좋아. 천천히 가, 오빠.